오늘 같이 하려는 작업은 충돌인데요. 단순히 윈도우에만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블럭 하나를 줘서 노란색 공이 윈도우와 블럭을 동시에 충돌하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공의 움직임을 캔버스에 나타내면 그 공을 그릴 때는 항상 중심점을 기준으로 공의 X, Y를 잡습니다. 그래서 공을 그리게 되면 이 중심점이 공의 실제 위치가 되고요. 그래서 반지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반지름을 X, Y 값에다 더해주고 빼줘야지 실제로 공이 브라우저상에 닿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의 X, Y 값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반지름을 더한 값 혹은 뺀 값을 이렇게 정의해서 공이 실제로 어디에 닿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브라우저상에서 공의 움직임을 주게 되면 이 XY에다가 VX와 VY라는 임의의 값을 더해주게 돼요. 그러면 이 X값과 Y값이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할 테니까 이렇게 움직임을 가지면서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공이 VX와 VY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X값을 이제 반지름값과 비교해서 여기가 브라우저 0,0이잖아요. 이 X가 0에 닿았는지 판단하게 되고요. 만약에 닿았다 그러면 VX, 즉 X가 닿았으니까 이 VX에 마이너스 1을 곱해줘요. Y값은 증가하고 X값은 감소하는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X값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X값이 다시 증가하게 되니까 X가 왼쪽으로 움직이던 것이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고 Y는 위로 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튕겨지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는 거죠. 같은 걸로 이제 Y가 또 위로 닿았다면 위쪽에 이렇게 그려지는 공이 증가하던 Y값을 반대로 감소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아래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팅팅팅 하는 움직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한번 코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HTML 파일에선 CSS 파일과 JavaScript 파일을 불러오고 CSS는 별거 없어요. 그냥 브라우저 사이즈를 100%로 해준다는 것 그리고 캔버스 크기도 브라우저에 맞게 100%로 해줍니다. 그리고 이 app.js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캔버스를 스크립트로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컨텍스트를 가지고 옵니다. 저는 주로 스크립트 상에서 작업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하면 제어가 편해요. 코드로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있어서 나중에 관리하기도 편한 것 같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항상 윈도우에 리사이즈 이벤트를 걸어주고 시작을 하거든요. 현재 내가 만들고자 하는 애니메이션의 크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리사이즈 이벤트를 걸어주고 이 스크린 사이즈를 가지고 와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정의해 주는 거죠. 그 시중의 예제들을 보면 스크린 사이즈를 정해놓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브라우저는 가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스크린 사이즈를 가져오는 함수를 먼저 정의해 주고 그리고 작업을 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좀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걸어주고요. 거기에 애니메이션을 실제로 구동시키는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볼.js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클래스 이름을 볼로 하고 볼은 아까 노란색 움직이는 공이 되겠죠? 스테이지 사이즈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반지름과 속도를 가지고 옵니다. VX와 VY는 이거 XY 값을 움직이는 속도라고 정의해주면 되고 그리고 스테이지에 랜덤으로 위치할 수 있게 초기 함수를 정해줬습니다. 이제 그리고 드로우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요. 거기에 컨텍스트를 가지고 오고 그 스테이지 사이즈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캔버스 컨텍스트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함수가 완성이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X와 Y 값에 각각 VX와 VY 값을 더해줘서 공이 움직이도록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바운스 윈도우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 스테이지 넓이와 높이를 가지고 와서 이 스테이지 상에 닿았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서 닿았다면 공이 반대로 튀기는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듯이 이 공이 어디에 닿았는지를 판단을 하고 그리고 vx와 vy에 마이너스 1을 곱해줘서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걸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 색을 정의하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요. 앱.js에서 아까 볼.js를 임포트 해주고 그리고 볼을 생성한 다음에 draw 함수를 이용해서 화면이 움직이는 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지름을 한 60 정도로 주고 속도를 15로 정의해 봤는데요. 이건 일단 임의로 정의한 거니까 테스트를 한번 해 볼게요. 실행하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상한 거는 노란색이 지워지지 않고 계속 보이잖아요. 그 이유는 애니메이션이라는 건 계속 뭔가를 생성하는 건데 생성하기 전에 이전 프레임을 지워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clear rect 실행을 해주고요. 이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이전 그림과 다음 그림을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는 것일 뿐인데 이전에 그렸던 걸 지워줌으로써 애니메이션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블록.js를 하나 만들어서 스테이지 상에 벽돌을 하나 만들 건데요. 벽돌은 넓이와 높이 그리고 XY 값을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공을 추적하기 위해서 맥시멈 값도 정의해 줍니다. 이거 드로우 함수에 이제 실제로 그려지는 걸 만들어 주고요. 앱.js에서 이제 블록도 가지고 오고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위치와 크기를 임의로 정해주고요. 저는 이제 700에 30, 그리고 300에 450에 위치로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벽이 나오고요. 이제 섀도우를 한번 그려볼 건데, 이제 디자인을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밑에 섀도우를 그리고요. 섀도우 그리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그냥 얼마큼 이동시킬 것인가, 모든 건 다 좌표거든요. 좌표에 따라 정의해주고 그림을 그려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X와 Y 좌표를 한번 정해주고, 섀도우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옆부분 섀도우도 이제 완성을 시켜주고요. 사실 모든 게 좌표값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좌표값만 잘 알고 있으면 굉장히 그리기 쉬운 게 캔버스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렇게 섀도우가 보여집니다. 이제 여기에 벽돌이 튕기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벽돌이 닿았을 때 반사되게 하기 위해서 블럭에다가 이 볼을 넘겨주고요. 넘겨준 볼을 가지고 이제 볼의 위치를 파악해서 반사값을 정의해줍니다. 바운스 윈도우와 비슷하게 이제 바운스 블럭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주고요. 사실 아까 한 거랑 똑같아요. 그냥 이제 윈도우가 아니라 여기 가운데에 있는 블럭에 닿았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주고 닿았다면 또 vx와 vy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공을 튕기는 걸 만들어 봅니다. 공이 블럭에 충돌할 때 양옆에 충돌하는지 위아래에 충돌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의 좌표와 블럭의 좌표를 비교해서 어느 값이 가장 근접한지를 찾으면 그 위치를 알 수 있죠. 그래서 근접함 값을 판단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요. 값이 정의되면 이제 X와 Y 좌표를 정의해서 마이너스 1을 곱해줍니다. 완성된 모습을 보면 이렇게 공이 튕기게 되는데 윈도우에도 튕기고 가운데 블럭에도 부딪히면 튕기게 됩니다. 다 완성된 모습만 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만들지라는 생각이 들게 되지만 하나씩 하나씩 만들다 보면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아시게 될 건데요. 모든 움직임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보고 코드로 풀어나가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